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마켓 비하인드 시간이고요.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래도 처음 또 인사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시청자님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었는 건 결과적으로는 경제 현상도 네. 또 여러 가지 국제 이슈나 이런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종목에 집중을 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네. 일종의 나무를 본다 그러면 숲도 봐야 되겠죠. 구조적인 글로벌 변화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뉴욕이나 또는 LA나 이런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봤던 그런 또 시장의 또 여러 가지들 구조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쉽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인사이트 저희와 함께 나눠주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나무도 좋지만 또 숲을 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시장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국제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기다렸던 금리 인하는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랑 말이죠. 현재 그렇죠. 이런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제 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겠죠. 기준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유동성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간밤에 지금 뉴욕 증시도 일단 고용 서프라이즈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된 셈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나 구매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겠죠. 기준금리가 기존에 우리가 예상을 할 때는 좀더 빠르게 내릴 수도 있겠다. 그게 또 우리 증시로서는 조금 기대를 했던 바일 수도 있어요. 우리 경제로서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결국 고용이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될수 있는데 고용이 견조하다. 비농업 부문에서 그렇다면 굳이 미국 연준 위원들 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 그렇죠. 미국 경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쁜 상황도 아니고요. 또 S&P 500은 역대급 또 기록을 계속 갱신해 나갔던 상황이었고 추세로 본다면 굳이 금리를 빨리 서둘러서 올려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이게 이제 미치는 영향은 기대했던 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뉴욕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4월 들어서 미국 국채 수익률이 또 급등하는 부분들도 좀 민감하게 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것 같고 국제 유가도 또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리가 좀 내려가야지 그래도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미국 내에서의 증시나 또 경제적인 영향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고금리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서 고물가 상황도 또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고환율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건설이라든지 유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타격이 있는 게또 분명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까지 따져본다면 금리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당분간 뉴욕 증시도 그렇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정신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투자자 관점에서는 뉴욕 증시도 보고 또 우리 정치와의 또 관계도 함께 봐야 되는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늦어도 빠르면 4월 달일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5월 달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6월에 금리 인하가 안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상했던 것은 한 5말 6초 정도는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겠지 하는 수순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6월 금리 인하도 서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연준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 특히 미국 증시보다는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부담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비농업 고용 지표 확인을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관련해서 살짝 신중론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내일 일단은 CPI 발표가 되고 목요일은 또 PPI 지표까지 나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들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혹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대체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네.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 올라간다고 봐요. 그 이야기는 여기에 또 이제 연준의 고민이 달려 있는 거죠.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물론 이제 CPI 지수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개인 소비 지수 PCE 지수입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를 인하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고용도 괜찮고 굳이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네. 금리 인하를 하반기로 미룰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 대선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미국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감당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나 아니면 고용 지표가 견조한 상황으로 유지되면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의 우리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상당히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우리는 그럼 계속 동결이다? 그러면은 이건 또 우리 경제에는 증시의 유동성 확보가 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이 영향이 미국 증시보다도 우리에게는 더 큰 폭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삼중고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유가 또 고달러 현상이 전반적인 글로벌 경시를 또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줄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좀 섹터별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부분에 현재 구간에서는 집중하는 게 승리하는 방법일까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미국 내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네. 섹터나 종목 또 우리 증시 내에서도 계속 금리 인하와는 상관없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 반도체나 AI 쪽으로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반도체와 우리, AI. 우리로 봐서는 네. IT 쪽이 더 탄력을 받으려면 결국 기준금리가 좀 인하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IT 기업들은 이제 최근 할인율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도 이제 우리가 IT 기업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뭐 메타나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뭐 차별적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뭔가 다른 이유로 성장력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 IT나 이런 쪽보다는 네. 기존에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던 반도체, AI 이건 왜냐하면 미국 정책적으로도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지만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상황이 좀 유동적이라 하더라도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기술적인 또 자산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과 맞물려서 볼 때 엔비디아는 계속 좋을 수 있다. 네. 결국 AI 반도체라든지. 그러면 그것과 연관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우리가 이런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는 계속해서 좀 성장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AI와 반도체다라고 조금 범위를 좁혀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AI와 반도체 올해 굉장히 놀라운 또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또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뭐 유리 기판 쪽까지 되려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네. 있죠. 우리가 미증시를 놓고 봤을 때 AI와 반도체를 봐야 된다.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나 AI 쪽을 이제 본다면은 네. 결과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시장 성장을 더 높게 보고 있지만 HBM3 부분이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SK하이닉스니까 또 계속해서 성장의 발판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는 것이고 네. 그 엔비디아와의 또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HBM3라는 것이. 그다음에 또 12단으로 쌓을 수 있는 HBM3에 대해서는 좀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삼성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새로 출시가 되니까 삼성전자도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 쪽을
좀 더 저희들이 이 눈여겨서 볼 수밖에 없는 또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결국 AI 반도체도 네. 더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뭐 온 디바이스 AI나 이런 쪽도 시장도 우리가 관련된 뭐 소재 부품 장비 쪽도 다 견조한 성장세를 또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쪽을 우리가 더 눈여겨서 집중적으로 관련성을 볼 필요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그다음에 AI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의 정책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우리 이데일리에서도 이데일리 TV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 TSMC가 66억 달러의 그쵸. 지원을 받나요? 네. 삼성도 그 정도 내지 그 이상 9조 원 정도의 그 이상으로도 보고 계세요? 글쎄요. 그거는 발표 네. 아직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삼성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더 많은 지금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440억 달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두 배 이상.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도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경제 성과가 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해외 투자를 우리가 유치했다. 그게 이제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또 네. 삼성도 텍사스에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또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 건설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패키징 공장을. 그러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분야는 미국의 정책적 지원까지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번에 지진 영향도 있는 겁니다. 그쵸. TSMC가 결과적으로 뭐 큰 타격을 받은 건 아니지만 마이크론의 지금 한 60%의 공급량을 네. 대만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건데 그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진이라고 하는 사고가 터지면서 불안해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그쵸. 테고 그러면 미국 내에서 많이 소화를 해야 된다. 네. 그렇다면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그 외에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와 연관된 기업들도 다 그 미국 현지 공장 주변에 또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또 이 섹터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반도체, 고대역 또 AI 서버와 관련된 부분들은 네.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고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PC 이 제조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가령 델입니다. 그런데 네. 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AI 서버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거의 꺼져가던 기업이었던 델이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 PC, 노트북 말고 살 때 우리가 주로 보게 됐던 브랜드가 뭐 IBM이라든지 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네. 델입니다. 그런데 이 델이 이번에 지금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게 뭐냐면 AI 서버 데이터 센터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봤죠. 그다음에 네. 저장 장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속도로 시장의 강자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에서 최고 강자는 미국의 SMCI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AI 서버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왔는데 네. 여기 이제 강력한 경쟁자 내지 앞으로 추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기업이 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죠. 그러면 델이 AI 서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관련된 국내 기업이 있느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네. 또 다른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여기를 눈여겨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의 관련성을 계속해서 살펴야 되는 것이 물론 이제 서학개미,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 투자자들도 많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또 우리가 해외 시장을 직접적으로 공략할 때 변동성도 무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내 투자자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의 관련성,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 대한 시각을 함께 풀이해 주셨습니다. AI 관련해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확인해야 된다도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 TSMC 대만발 이슈는 있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의 시장의 여파는 없다. 그리고 관련해서 델 딱
직업서 이 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뭐 AI나 반도체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하드웨어보다는 좀 더 소프트웨어 혹은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휴대폰 시장만 보더라도 휴대폰 시장에서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시장이 얼마만큼 확대될 것이냐. 지금 삼성전자도 우리가 LG전자는 사실상 휴대폰 사업을 접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우리가 휴대폰 사업, 이제 플립이나 폴더 같은 다른 제조업체와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장이 무한정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아이폰이 또 미국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가 점유했던 그 시장을 더 잠식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도 반도체고 네. SK하이닉스도 반도체일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근데 네. 이제 기존에 우리가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은 이제 생산이 되다 보니까 싸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고육지책으로 감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성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일단 잠정치긴 하지만 지금 1분기 삼성전자의 매출 자체가 한 71조 정도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6천억 원. 네. 그러니까 지난해의 1, 2, 3, 4분기와 비교해보면 여전히 큰 차이가 또 나는 일종의 어닝 스프라이즈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올해 왜 우리가 반도체를 더 긍정적으로 보느냐면 지난해의 바닥을 찍었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일 수 있고 지금 미국의 지금 월스트리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또는 CNBC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시티은행에서 가장 그 투자적인 매력을 선호도가 높게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마이크론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마이크론도 대만에서 현지에서 조달하는 부분이 지진으로 타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성장세를 아주 좋게 높게 본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 테고요. 네. 그다음에 D램 가격도 삼성전자가 좀 감산을 하고 시장도 수요가 조금 늘어나면서 D램 가격도 올라가는 또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랜드 플래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이제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 쪽이죠. 네. 이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엔비디아의 성장은 지난해 우리가 2차 전지의 성장이라는 건 상당히 좀 또 펀더멘털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다르다. 서버라든지 새로운 어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까지 겹쳐져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성장세는 여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AI 반도체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 반도체보다는 4배 이상의 전력을 소모를 해요. 네. 그러면은 한때 우리가 이현진 것도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뉴욕이 정전사태가 벌어진 적도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이제 LA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텍사스도 그렇고 생각이 이제 미국 내에서는 뭐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도 그렇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네. 그런 지역에 이른바 AI 서버 자체가 증설이 된다면 여기에 전력 소모량도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미국 내의 기업도 그렇고 우리 기업도 그렇고 이런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또 동반 조명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또는 우리 한전기술. 왜냐하면 한전기술이 실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을 하고 있어요. 네. LA 전력국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AI 반도체의 성장과 함께 참 이게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어요. 웬 전력이냐. 그러니까 전력 소모량이 기존 반도체보다는 4배 이상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이 부분에 확장 증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게 반영되는 게 뭐 우리로서는 관련된 기업들 또 미국 내에서도 현지 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조명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삼중고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글로벌 경제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AI 반도체보다 구체적으로 전략 함께 세워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